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재앙입니다. 제가 오늘 1월 9일 화요일인데요. 신상 달러테크의 경우에는 오늘 보합권에서 시세가 놀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20% 이상의 급격한 시세 분출 흐름을 보이다가 오늘 상승 탄력이 둔화된 모습이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앞으로 신상 달러테크는 어떠한 방향성으로 주가가 흘러갈지, 그리고 신상 달러테크 앞으로 매도가는 어디에서 잡아야 될지까지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갖고 LK95 관련 두 가지 호재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이번 영상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상 달러테크의 경우에는 바로 어제 7만원 부근에 신고가를 돌파했어요. 자, 이렇게 신고가를 돌파한 자리에선 어떤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요? 악성 매물대들을 완전히 소화한 채로 전형적인 상승 임펄스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반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저점 대비해서 이격률이 많이 벌어졌으면 고가권에 무리하게 들어가면 깡통을 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신고가를 돌파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수급이 강하다는 것, 힘이 강하다는 것이고, 지난 고가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대들을 완전히 소화한 채로 더 이상 상승 탄력을 방해할 수 있는 매물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상승 임펄스는 전형적인 상승 국면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상 달러테크 보유자 여러분들은 지금 신고가 돌파했다고 무조건 매도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은 옳지 않습니다. 정확한 가격 전략을 갖고 하고 앞으로 추가적인 시세 분출 자리에서의 정확한 매도 전략을 갖고 가야지만 신상 달러테크로 300% 이상의 수익 가져갈 수 있다는 점,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자, 신상 달러테크에게는 지금 LK99 관련 두 가지 호재가 명백히 남아있는데, 첫 번째로 정부의 LK99 재검증 이슈가 남아있죠. 작년에 정부의 LK99 검증 이슈가 있었는데 이건 아직 미확인으로 결론이 났었어요. 하지만 다가오는 2월달에 정부의 LK99 재검증 이슈가 지금 신상 달러테크에게 명확하게 남아있고, 두 번째 호재, 이게 뭐예요? 바로 중국의 초전도체 시연의 일정. 최근 중국에서 LK99 시연에 성공한 만큼 다시 한번 이 시연 일정이 잡히며 신상 달러테크에게 기대감을 불어준다면 앞으로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애초에 여태까지 주가가 왜 올랐어요? 중국이 LK99를 시연함에 따라 기대감으로 현 위치까지 강한 시세 분출 자리가 나왔습니다. 자, 신상 달러테크의 경우에는 제가 지난 1차 파동의 고가 자리, 지난 2차 파동의 고가 자리, 그리고 이번 4차 파동 삼각수렴 위치에서의 4차 파동 자리까지 제가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면서 모든 잔파동 하나하나 전부 다 맞춰드린 건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한 달 전에 찍어드린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 10초 정도만 빠르게 시청해보셔도, 지금 고점에 몰리신 분들은 현 위치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앞으로 삼각수렴 자리, 이 박스권 구간 내에서 박스권 하단 구간에 시세가 다시 안착이 됐을 때는 이 구간에서 비중 추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평가를 낮춰놓으신다면 앞으로 다가올 이 4차 파동 자리, 삼각수렴 자리에서의 4차 파동 자리에서 확실한 수익으로 신상 달러테크 마감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분명히 한 달 전부터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박스권 내에서 시세가 갇혔을 때 박스권 하단 구간인 3만원 부근에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무조건 비중 추가를 하시고, 이번에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정확한 신규 진입 타점 3만원 부근에서 확실하게 잡으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어떤 흐름이 나왔어요? 박스권 구간 내에서 3만원 구간 찍자마자 터널런드 시세 나오면서 4차 파동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면서 신상 달러테크의 모든 잔파동 하나하나를 전부 다 맞춰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 영상을 지금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도 앞으로 신상 달러테크 매도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신규 진입 누르시는 분들은 어디에서 진입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따라오세요. 자, 우선 신상 달러테크 매도가부터 빠르게 설명해드리자면 앞으로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영원히 올라가는 주식은 없습니다. 여태까지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던 만큼 앞으로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 이후엔 강한 조정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태까지 많이 올랐던 만큼 조정 흐름 또한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신상 달러테크 앞으로의 매도가는 세 가지만 보면 된다고 했어요. 첫 번째로 LK99 관련 기대감이 언제 꺼지는지. 여태까지 신상 달러테크의 경우에는 LK99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온 만큼 앞으로 LK99의 재료 소멸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이거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이 외인과 기관들이 저점에서 매집한 매물들, 이 매물들이 어디에서 수익 실현되는지, 어디에서 차익 실현되면서 개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지 이것 또한 분명하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성 델라테크의 기술적 흐름,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삼각수렴 자리에서 나온 4차 파동 자리이기 때문에 이 4차 파동 자리는 저점 대비해서 이격률이 땡땡 퍼센트 벌어진 자리에서는 강한 조정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조정 흐름이 나오기 전에 최대한 고점에서 빠르게 수익 실현을 해야지만 앞으로 신성 델라테크로 확실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앞으로 신성 델라테크의 정확한 매도가를 잡으면 된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 신성 델라테크의 모든 잔파동 하나하나 전부 다 맞춰드리면서 신성 델라테크의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신성 델라테크 매집시켜드렸을 때가 언제였어요? 지난 12월 15일 박스권 하단 구간, 제가 말씀드린 3만원 이하 가격대에서 정확하게 박스권 하단 구간 내에서 매집 끝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흐름이 나와요? 4차 파동, 전형적인 상승 임펄스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문자 하나 보내서 지난 12월 15일날 신성 델라테크 매집만 끝내두셨어도 현 위치는 이미 50% 이상의 수익이 확보됐다는 점,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신성 델라테크의 매매 타점 상세하게 잡아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문자 하나 안 보내서 챙길 수 있는 수익은 안 챙기고 피할 수 있는 손실도 안 피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러시는 분들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5-9672 번호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숫자 1번 이렇게 적어서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5-9672 번호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신성 델라테크의 흐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앞으로 나올 4차 파동의 끝무렵 이 돌파 위치의 최상단 구간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앞으로 신성 델라테크의 정확한 매도가 확실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5-9672 번호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제발 손실 좀 보지 말라고 이렇게 무료로 신성 델라테크의 흐름 정확하게 지켜보고 있다가 확실한 매매 타점 상세하게 잡아드리고 있는 만큼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5-9672 번호로 문자 빠르게 보내셔서 앞으로 신성 델라테크로 확실한 300% 이상의 수익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신성 델라테크를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은 이번 4차 파동 자리의 단기적인 조정 위치, 이번 4차 파동 자리가 저점 대비해서 이격률이 60%가량 벌어졌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 흐름 -10%에서 -20%가량의 단기적인 조정 흐름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조정 위치에서 신성 델라테크 지금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은 정확한 매수 타점 눌림목 자리에서 잡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신성 델라테크 지금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도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제가 이렇게 지난 신저점 부근에서 정확하게 매집 끝내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신성 델라테크 단기적으로 눌리는 위치에서는 정확한 매수 타점 잡아드리고 눌린 이후에 추가적인 시세 분질 흐름 자리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정확한 매도가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5-9672 번호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신성 델라테크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 지으시길 바라겠습니다. 010-4695-9672.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상세하게 잡아드리고 있는 만큼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세요. 여태까지 문자를 보냈는데 제 답장을 못 받으신 분들은 한 번 더 보내보세요. 제가 이번에 통신사까지 바꿔가면서 확실하게 조치해뒀으니까 지금 당장 문자 못 받으신 분들도 숫자 1번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5-9672 번호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번 달 1월에 두산옵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외인과 기관들의 대량 매집으로 박스권 상단 구간에 추가적인 돌파 흐름 나오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매집할 수 있는 기회 드리고 있는데,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호재인 인수합병 호재, 이 호재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은 올라갑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 올라왔어요. 인수합병보다 약한 지분 투자 호재 또한 주가의 기대감으로 작용되면 무조건 저점 대비해서 10배 이상의 수익은 안겨준다.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고, 두산로봇틱스의 경우엔 현 위치까지 어떻게 올랐어요? 바로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두산로봇틱스를 매수하는 것도 좋은데 두산로봇틱스를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게 뭐겠어요? 두산로봇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을 잡으면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올라가는 이 전형적인 상승 국면 전부 다 발라먹으면서 10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자,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집중적으로 써 담고 있어요.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두산로봇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지금 쓸어 담고 있는데, 자,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쓸어 담고 있냐? 잘 생각해 보세요.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이 증권사 애들이에요. 그래서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아직도 이 종목 매집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저점에서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기 전에 빠르게 매집 끝내 두셔야겠죠. 자, 두산로봇틱스가 이번 달 1월에 인수하는 이 종목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의 웹폰으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두산로봇틱스가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연출되기 전에 저점에서 마지막으로 탑승할 수 있는 기회 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두산로봇틱스가 이번 달 1월에 인수하는 이 종목 포트폴리오에 담아두고 싶으신 분들은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을 위폰으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확실한 수익 좀 가져가시라고 이 매집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받아 간다고요?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010-469-967에 위에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